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캐릭터의 워킹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익 바셀의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오토워킹을 하나 진행해 보고요. 또 하나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워킹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만든 이 여자 캐릭터 언더바 1이라는 이름을 자, 엔터를 치셔서 일단 오토워킹이라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다시 선택하셔서 Ctrl D 누르셔서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요. 이름을 오토워킹이라고 했으니까 수동 워킹이라고 일단 놓고요. 네, 이렇게 이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오토워킹 먼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 화면에 캐릭터를 좀 손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풋이 오른발이죠. 네. 풋을 선택하셔서 이펙트 컨트롤로 가셔서 저희는 아이콘 항목에서 이 컬러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란색으로 일단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핸드 부분 있죠. 네, 이쪽이 오른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별이 잘 되기 위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자, 지금 발 같은 경우에는 좀 일자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일자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자, 저희는 다시 한번 캐릭터 컨트롤러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헤드 부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제로.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가 다 됐으면 다시 컨트롤러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이 오토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워크 사이클 있죠? 자, 클릭.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캐릭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뒷걸음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본적으로 듀익 바셀의 이 오토메이션 워크 사이클은 캐릭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워킹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캐릭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뒷걸음질 하는 부분을 저희는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탑을 하시고요. 자, 워크 사이클을 클릭하면서 생성된 이 워크 사이클이라는 컨트롤러가 생기죠.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 메인 파라미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워크 사이클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워크 사이클 스피드를 지금 마이너스 3.5인데 저희는 그냥 3.5. 네. 플러스 방향, 네,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 뒤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셨으면 저희는 이 워크 사이클의 모양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듀익 바셀 기초 3강에서도 다뤘던 부분이 있죠. 로봇 오토 워킹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 컨트롤러 항목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듀익 바셀 기초 3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 워크 스피드의 3.5를 숫자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5 정도만 높여보도록 할게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레이.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기도 했지만 이 걸음걸이의 보폭이 조금 넓어진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네.
저희는 숫자를 좀 낮춰볼게요. 1로 한번 해볼게요. 1로 하게 되면, 자, 이 보폭이 되게 짧아진다라는 거죠. 네. 이 워크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이 보폭을 넓힐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7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놔봤고요. 이번에는 이 캐릭터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하이트 키가 180cm, 그리고 웨이트 몸무게가 70kg인 이런 캐릭터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00kg으로 한번 놔보겠고요. 하이트도 250 정도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이런 걸음걸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걸어갈 때이 뒷발을 좀더 높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컨트롤러로 들어가셔서 이 핏 부분에서 이핏 하이트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플레이.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음걸이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도 50%로 나올까요? 네. 너무 지금 좀 이상하네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시, 이번엔 5. 네, 이렇게 나왔고요. 바디 부분도 한번 만져볼까요? 바디의 스윙을 저희는 바디의 업다운을 저희는 뭐한 15. 네, 힙 스윙도 한 10으로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스윙도 한 10. 바디의 업다운은 그냥 5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팔 부분도, 자, 암 부분도, 자, 암 스윙을 일단은 10 정도로 높여보겠습니다. 자, 좀 버퍼링이 좀 심한데, 자, 다시 4초 정도는. 네, 이렇게 지금 걸음걸이를 바꿔봤는데요. 이런 걸음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음걸이로 세팅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캐릭터 리깅 관련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을 때 구독자님 중한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팔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팔에 이 IK 부분, 이 IK 부분에서 이네이블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IK에 지금 파란색 키가 들어갔는데요. 키가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U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한 2초 정도 이렇게 가셔서, 자, 이 상태에서 이네이블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네, 이쪽 부분이 오프에서 온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Shift P를 눌러서 포지션을 꺼내겠고요. 자, 키프레임을 하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키를 줬고요. 자, 살짝 살짝 멈췄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네, 이런 모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와서는 이쪽 부분에서 다시 IK 이 enable을 off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에서 off. 그럼 이렇게 키가 먹었죠. 그럼 다시 이 지금 팔과 이 손목들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가고요.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걷고 있죠. 자, 좀 빠르니까 좀 이렇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다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팔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키프레임을 통한 워킹 애니메이션은 다음 시간에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